안녕하세요. 템플터리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벌써 7시가 됐네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내일장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제가 X1에서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컴퓨터가 지금 버벅거려서 내일부터는 조금 유튜브 방송은 잠정 중단하고요. 금요일 저녁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라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사전 약속이 있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출했다 오면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저녁 약속이 7시, 8시에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10시에 할 수 있으면 아니면 1시간 사용하고 9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는 날이라서 그래서 내일은 그냥 X1에서 유료 방송을 하니까 좀 듣고 싶은 사람들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X1으로 좀 가오셔서 좋겠습니다. 많이 버벅거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또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 걸 봐서 그렇게 내일은 본의 아니게 컴퓨터를 한번 가을에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든지 그렇게 사전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좋은 것은 제가 벌써 이미 계속해서 전기차 상승을 간다고 그러는데 또 안 샀죠? 예, 탄소 섬유 관련주 강하게 나왔고요. 수익 극대화라고 그랬는데 못 들고 갔어. 참, 그죠? 자, 오늘은 무슨 종목이 이렇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서요. 전기차도 오늘 또 신고가를 했죠.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뭔가가,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움직이질 않네, 잠깐만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수는 좀 올라왔죠. 5분봉을 봐도 상당히 그죠.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려주는 이게 왜 안 움직이죠? 전혀 움직이질 않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끝머리가 안 보여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서 역시 당장 지금 망할 것 같아서 그죠? 올라갔다 누르고 다시 올라갔다 누르고 다시 반등한다. 자.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해서 60일을 끌어내릴 때까지 주가는 그렇게 빨리 못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제가 그래서 60일선 내려갈 때는 L자형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서 만들었다가 돌파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금방 빨리 갈 길은 어렵지만 상당히 역대 최저거래? 아마 거래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역대 최저 거래량이 아마 오늘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화면이 잠깐만요. 이게 좀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죠. 자, 역대 거래량을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의 거래량은 정말 거래량이 거의 최저죠.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16포인트 올라간 것만 해도 그만큼 누가 매도와 매수가 거의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집계를 잡고 코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도 역시 14포인트로 올라가면서 역시 저기보다는 훨씬 코스피보다는 낫죠. 자, 돌파 눌러 돌파 눌러 그리고 다시 나가니까 돌파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집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 집계가 오늘 28일 날을 보면 역시 외인들이 거의 파는 게 없어. 개인들만 팔았죠. 기관하고 기관이 코스피를 사주고 외인이 코스닥을 사주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요것이 최소한 아마 여기까지 간다면 60일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난 그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오늘 저희가 사서 들고 왔던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는 이유가 뭘까? 자, 지수가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실적 개선된 종목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자, 어제 제가 전기차 상승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일진 머티리얼스. 저 신고가를 했죠. 전고점 돌려서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걸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질 못하니까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간다. 정배열 만들고 나가는데 보기만 하고 사지 못하니까 점점 주가는 더 올라가고 얘만 그러나요? 대주 전자재료 역시 전기차 종목이죠. 전고점 다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포스코 케미칼도 나갔고 LMS도 나왔고 P&E 솔루션도 바닥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벌써 정보를 알려드렸는데도 그걸 사보지 못하니까 그죠? 일진 모티리얼은 뭐 당연히 실적까지 개선되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영업이익도 좋아지면서 얘가 뭐 PCB도 만들고요. 그죠? 그러면 PCB 만든다는 건 뭐요?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수혜주도 거기다가 또 뭐도 만드나요? 예. 예, 전기차의 배터리도 만들고 어쨌든 상당히 음극재를 2차 전지에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말레이시아 제2공장을 줘서 수출하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못 사고 있다는 것은 자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 예상이 646억에 1분기 실적이 지금 118억인데 2분기 실적이 174억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들고 가면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여러분이 돈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사봤으니까 또 그런 대신에 또 이번에 일본에서 저 2차 또 규제가 간다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동진세미켐이라든지 그죠? 동진세미켐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매물대에 있어서 지금 아직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 끝난 거 아니다. 또 넘어간다. 그죠? 충분한 조정이 있고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나면 또 넘어간다는 것은 솔브레인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끝나지 않은 거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얘도 가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진산업이라든지 이게 다 일본 기업이 제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이 여기 이제 그저 탄소 섬유 관련주들 오늘 효성 첨단 소재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도 조정을 받은 거죠. 따라서 조정받으면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지난번에 플라스틱의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2월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을 이제는 12월부터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이 제정돼서 그러면 시행령이 제정됐으니까 이제 사용을 못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또 방사선 검사를 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죠. 거기에 일단 페트병에서 조금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지난번에 작년 12월에도 삼성전자와 스타벅스가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을 덜 쓰겠다. 종이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지금이 삼정펄프입니다. 아니, 삼육물산. 왜냐하면 우유 카톤팩을 만드는 회사죠. 자, 꾸준히 우리는 매수가 들어가면서, 그죠? 또 사주면서 좋은 일 벌어진다.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상을 가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줬습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법령과 함께 뭔가가 수익을 하면서 강하게 나간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파업이 중단되면서 일본 무역 규제 때문에 자동차 파업이 중단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종목이 나갔죠. 어제 제가 추천해서 나간 종목이 평화 전공인데요.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 어제 우리가 사서 들어가서 야 이거 실적 개선돼서 좋은 일 벌어진다 매수 들어가자, 역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맛있는 시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죠. 어떻게요? 박스권에서 매수하고 가했더니 오늘 파업이 아침부터 중단됐다고 그러면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나갔죠. 오, 요거는 아주 너무 좋습니다. MS 오토텍. 아유, 오늘도 신고가를 해서. 전문가님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 좋잖아요. 매수해서 들어가면 좋은 일 벌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갑니다. 오늘 전고점 또 돌파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의 맥을 잡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종목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아프고, 여러분이 계속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신라젠 오늘 아주 또 박살냈죠. 이미 인보사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4월 달에 인보사 신라젠이 아니라 뭐죠? 티슈진이죠. 티슈진 상장 폐지로 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기술 수출이 취소됐죠, 4월 달에. 그죠? 일본에 수출했던 것이 다시 재반환이 돼서 2,500억 수출했다가 반환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보사 취소되면서 임상에서 어려움이 돼. 이 4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샀냐? 자그마치 218억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면서 개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추럴 엔도텍에서도 사장이 변명 나와서, 여기도 마찬가지 사장이 변명 나왔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사면은 또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또 자꾸 사장이 샀다고 샀지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요? 오늘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살났죠. 그죠? 사장이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신라젠도 사장이 샀다고 또아 그거는 뭐 펩사백이 뭐 어디에는 뭐안 좋지만 신라젠이 그래서 사장이 산다고 여러분 주식 사겠다.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요. 샀나요? 그러고 더 떨어져 버렸죠. 그럼 샀나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사장 거짓말 쳤는지 진짜 매수하고 있는지 우리 아무것도. 그럼 똑같잖아요. 내추럴 엔도하고 똑같은 사장이 나와서 뭐 변명하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 자, 그럼 내가 사장 사는지 한번 보자. 안 사면 어떨까요? 지분 분석에서 최대주주. 문은상 장내 매수. 변동 전에 장내 매수. 오늘이 며칠? 8월 7일 날. 그 이후로 한 번도 뭐 산다고 지난번에 나와서 뉴스 나와서 그러더니, 안 와도 안 샀네요? 그죠? 예. 지금 8월 은봐요? 28일인데 안 샀잖아요, 아직. 그럼 여러분은 왜 사야 돼요? 사장 사는 거 보고 사도 되잖아요. 그죠? 사장 산다고 그랬으니까, 주식. 최소한도 사장이 사는 것만 보고 사도 여러분 괜찮은데, 그냥 본전 줄 거라고 빨리 가서 산다고 해서 또 그냥 샀다가 오늘 코피 터졌죠. 여러분이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좋은 종목 사서 가야 되는데, 자꾸 무슨 30만 원 간다고 여기서 탐욕에서 30만 원 간다고 이 꼭대기 가서 이걸 사가지고 또 추천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다 이게 탐욕이잖아요. 아, 10배 이상 날라갔는데 거기다 이 상한가까지 나왔으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차트 기법을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그럼 갔나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나갔고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죠. 지금 얼마나요?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를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오늘은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다 나갔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기차가 나갔고, 또 파업이 끝나면서 현대차가 파업이 끝나면서 현대차와 그다음에 부품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면 또다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끊임없는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갑니다. 그죠? 어쨌든 멋지게.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에 이런 기술 수출을 정도 하는 종목, 특허를 출연하는 종목, 이것을 산 것이 시카고 컨퍼런스에 갔을 때 사실은 알테오젠을 샀었거든요. 이때가 많이 오르질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여기가 12월 달에 컨퍼런스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샀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뭐 올라간 것도 없죠. 그래서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사실 수익을 많이 냈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 자리가 매도할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상한가가 또 나갔는데요. 자,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더 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런 건안 보고 그죠? 가치의 평가는 안 하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냐면, 많이 들리는 얘기하면, 뭐, 10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고 여기 가서 산다고요. 30만, 38만 원까지 갔는데, 100만 원 간다고 여기서 매수라고요. 또, 신라젠은 30만 원 간다, 10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30만 원 간다고 해서 여기서 또 매수하고, 이게 엄청나게 나간 거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 안한 상태에서 물려서, 그저 돈을 엄청나게 상실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왔는데,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국에 지금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 뭐였었냐 하면, 10년물 채권금리와, 그 다음에, 2년물 채권금리의 역전현상. 그런데 이것은 장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금리 차이, 다시 말해서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5bp포인트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예민하냐? 채권 시장에서의 그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의 역전현상, 10년물과, 그죠? 잘안 써져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물과, 그죠? 또 2년물의 차이가 어떤 일을 벌리느냐? 자, 이자인데 잘안 써졌죠? 네. 자, 그럼, 금리가 원래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채권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10년물이라는 건 채권의 상환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가 높아야 돼요? 이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위험에 대한 대가로다가 금리가 높아야 내가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얘가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죠? 그만큼 시장의 단기물이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가 낮은 게 원칙인데 이게 반대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오히려 장기 금리보다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미래 투자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투자자금, 그죠? 투자자금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해서 징후가 나타난다고 추측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상장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서 각 나라의 GDP가 역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1978년 이후 총 5차례 미국에서 역전 현상이 났는데 꼭
대체적으로 평균 22개월, 장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 오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마 내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이니까 11월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시장 한번 폭락해 주지 않겠느냐. 물론 다행히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마무리되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마무리된다서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런 그 경기 침체 현상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역시 지금 얼마죠? 지금 90 7.9 정도로 떨어져서 경기가 굉장히 지난달에 마이너스 0.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예, 98.1포인트 했다가 97.9포인트 떨어지면서 상당히 예, 경기 침체 가는 징후를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당분간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또 제2차 무역 규제가 가면서 지금까지 일본과의 무역 규제는 포괄적, 그래서 한번 수출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3년 동안 그죠? 예, 진행됐던 것이 지금은 포괄적 규제를 하면서 건당 수출을 갖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백색구가 제외를 하면서 상당히 한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이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기업들이나 이런 지금 특히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제2의 또 제3의 그 기업들을 갖다 소재 기업들을 예, 물색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탄소섬유 역시 예, 일본 규제를 대비해서 바로 효성 첨단 소재가 각 기업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들은 알고 그것을 중장기로 투자했을 때 아, 실적이 개선돼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매수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좋아질 것으로 틀림없이 봅니다. 따라서 효성 첨단 소재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매수해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꼭대기 가서 꼭 사지요. 저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님 나 이거 좋아서 추천할 때는 안 사요. 그죠? 추천할 때는 안 사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추천할 때는 안 사다가 상대 양봉 나고 여기 올라가니까 쪼고 추격 매수를 했죠. 떨어지니까 아프다 그러죠. 아니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천해도 이럴 때 사라고 그러면 안 사요. 꼭 이렇게 나갔대 나만 빼놓고 도망간다고 쫓아가서 여기서 사요. 그럼 떨어지고 나면 아 전문가님 속상합니다. 내가 왜 따라가서 그걸 추격 매수를 했는지 이게 욕심이 이게 뭐다? 탐욕이라는 거죠. 주식에 대한 탐욕, 떨어짐은 공포. 그래서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깎아줘서 싸게 갈 때 사라 그러면 안 사다가 그죠? 꼭 저렇게 꼭대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가는 놈이 더 간다고 10배가 나간 종목을 가는 놈이 더 간다고 거기다 대고 아 여기서 갈 때는 괜찮아요. 10배가 넘게 나갔는데 거기 쫓아가서 상한가 나온 데 가서 그걸 뭐 사가지고 그저 1월 달에 가느니 3월 달이냐 5월 달에 간다고 그러면서 이걸 들고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로 무너지잖아요. 역배열로 무너질 때 빨리 도망 나가야죠. 그죠? 도망 나가야죠.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역배열에 도망가라고 하면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더 간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먹으려고 이제 들고 있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면 그때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 그죠?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어렵고요. 시장이 상승하면, 종목이 상승하면 다 팔아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본전 났다고 3년 만에 본전 났으면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은 또 악착같이 본전 찾으려고 안 팔고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10중 8구는 다 손실로다가 점철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방법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방식, 자신이 하고 있는 방식의 정답을 찾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법을 뒤집으면 오답이 꼈기 때문에 오답을 뒤집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뒤집어 보시죠. 그러면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급히 나가면 안 따라가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급히 도망가면 따라가지 말고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안 가면 그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걸 뭐다? 쫓아가는 건 뭐다? 버스를 쫓아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다 다치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와요? 리무진이 오잖아요. 멋진 리무진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좋은 차 왔으니까 이제 사. 사.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요. 꼭 깎으러 가죠. 자, 오늘은 무료방송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내일 그래서 저기, 유튜브 방송, 동시 방송은 당분간 좀 중단하기로 하고요. 너무 버벅거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듣지 말고 엑스온에 저 템플턴을 찾아오시면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을 틀어놓고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내일도 공개되니까 그 종목을 보러 한번 오셔서, 예, 수익 내는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말 유료 방송을 가입해서 공부하시겠다 그러시는 분은 역시 유료 방송으로 오시면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길로 갈 길을 차분하게, 예, 홀로서기 교육을 받고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위험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를 저로 하여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 저 역시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예, 좋은 내용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를 통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